저희가 매일매일 명심하고 살아야 되는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또 이론적 근거가 항상 있잖아요. 경정적 근거가 있습니다. 그냥 떠드는 게 아니고. 너뭐 믿고 이렇게 너가 양심에 대해 떠드느냐? 화엄경도 그렇잖아요. 또 이거는 그려놓고 시작할게요. 화엄경도 초발심 공덕품이라는 게 뭐가 발심이라는 거냐? 내 안에 보리심이 지속적으로 샘솟는다는 겁니다. 발. 발이 발동이에요, 발동. 보리심이 발동했대요, 내 안에서. 이 보리심은 육바라밀의 마음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육바라밀의 마음은 결국 어디로 사람을 인도하느냐? 자리, 이타. 나도 살리고, 남도 살리고. 나도 육바라밀 덩어리 되고, 남도 육바라밀 덩어리 만들고. 제가 또 다른 식으로 표현한 게 뭐죠? 정토를 개척하고, 내가 먼저 정토 들어가고, 또 남들을, 정토를 누릴 수 있게 정토를 확장시키는 거. 이게 최고의 삶입니다. 그래서, 자리, 이타, 이게 다고요, 보리심은. 또 다른 말로 하면 뭐죠? 반야, 방편. 반야는 지혜죠. 지혜, 복덕. 자, 진리를 꿰뚫어 알고. 왜 자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자리, 이것도 사실은 자리도 육바라밀 잘하자는 거고, 이타도 육바라밀 잘하자는 거죠. 근데 육바라밀 안에서 구분해 보면 자리 쪽은 반야. 반야는 내가 진리를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반야. 그 다음에 이 지혜를 써가지고 육바라밀을 잘 실천해서 남들 도와주는 게 복덕이죠. 그러니까 육바라밀 안에서 또 구분해 보자면 반야바라밀은 자리 쪽. 근데 반야는 자리만 속하는 게 아닙니다. 반야가 또잘 쓰여가지고 육바라밀이 총체적으로 잘 굴러가야 복덕을 짓죠. 그러니까 반야바라밀은 자리, 나머지 다섯 바라밀은 복덕, 이렇게도 흔히 구분합니다만, 엄밀히 들어가 보면 반야 없이 어떻게 복덕을 지어요. 그러니까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반야와 복덕. 이게 이 그림만 기억하시면 여러분, 세세생생 앞으로 아무리 윤회하면서 돌을 닦아도 도너츠만 기억하세요. 다음 생에 꼭 기억하세요. 다음 생에 딱 태어나서 저기 도너츠집 갔을 때, 아! 그래서 뭔가 떠오르셔야 돼요. 이번에 머리에 단단히 박아두시면. 도는 이게 답니다. 이 도너츠만 있으면 다 설명할 수 있어요. 티벳? 티벳 불교 어떤 스님이 정리해 놓으신 게 있던데 강의를 하셨나? 티벳 불교에는 강원에서 한 20년씩 공부를 하는 티벳 불교보다 여기 여러분 복 받으신 거예요. 여기는 지금 오시면 바로 몰라 가르쳐 드리죠. 티벳 불교는 그런 수행을 거기다 몰라에 막 단전호흡 다 나가죠. 티벳 불교 가서 밀교 제대로 배우시려면 한 20년 강원을 다니셔야 됩니다. 문파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지금 달라이라마 문파에 들어가서 보통 공부하는데 20년 걸려요. 경전 공부만 20년. 그거 다 경전 다 외워야 돼요. 그 숙제 안 되면 그냥 그러다 가시는 거예요. 밀교는 못 배우고 가십니다. 여기 오시면 바로 그냥 밀교의 정수 다 나갑니다. 최상승선 마하무드라, 바로 호흡법. 근데 그쪽도 공부의 큰 흐름이 이세 가지거든요. 가장 기초 이론, 그 기초적 전제에 바탕을 둔 수행, 구체적인 수행 방법, 도. 그래서 얻는 수행의 결실. 요세 가지로 총 정리를 합니다. 그렇게 막 어렵게 수련해도 핵심은 요세 가지다. 근데 이세 가지가 요 그림 하나만 기억하면 다알수 있습니다. 결국 티벳 불교도 이세 가지에서 뭐 하자는 건지 아세요? 보리심 배양입니다. 보리심 배양. 보리심을 온전히 구현시키겠다. 보리심만 구현되면 자리, 이타, 모든 중생 다 구하고 온 우주 다 구하니까. 지금 일지보살이라는 게이 보리심이 발동해버린 사람이니까 일지만 돼도 지금 부처님급으로 온 우주를 구하고 댕길 수 있다. 부처님보다는 온전하지 못해도, 연륜이 짧아도. 요 주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부처 만드는 이 3단계라는 게 기도가라는 게 기초 전제가 뭘까요? 이 수행 방법의 전제입니다. 이 수행 방법이 타당하려면 우주의 진리의 바탕을 알아야죠. 우주의 진리는 진제, 절대계, 속제, 현상계. 자, 세속의 세계와 참진짜, 진리의 세계. 이두 세계가 있다는 게 기초입니다.
이 우주에는 절대계와 현상계가 있다. 시공 안의 세계와 시공 밖의 세계가 있다. 요걸 전제합니다. 이게 도너츠를 전제하는 거예요. 자, 도너츠가 뭐라고요? 기초다. 사실 저는 햄버거를 좋아하지만 도너츠를 얘기하니까 약간 낯설는데요. 이거 기억하세요, 도너츠. 도는 뭘까요, 그러면? 자, 참나는 반야로 깨치고, 그렇죠? 반야, 여기서 반야는 직관입니다. 자, 반야 중에 이제 분석을 포함한 나머지 다섯 가지 바라미를 다 쓰면 뭐라고요? 방편. 요거는 세속지에서 닦는 겁니다. 요거 방편. 자, 어떻게 구분되세요? 반야와 방편. 절대계와 현상계. 절대계에서는 뭘 깨달아요? 진리에 대한 직관. 현상계에서는요? 공덕을 쌓는 거죠. 복덕을 짓는 거죠. 남을 도와주는 거죠. 나 혼자만의 세계. 이 참나의 세계는 남도 없잖아요. 오직 나만 존재하는 세계니까 반야는 자리라고 하는 거예요. 자꾸 반야는 자리다. 나만 아는 진리죠. 우주에 나만 존재하니까 반야 선정 상태에서 나 홀로 우주에 존재할 때 우주를 직관하는 그 반야예요. 그 직관, 무분별지입니다. 불교 용어로 무분별지. 분별하지 않고 그냥 하는 이 지혜를 얻어가지고 분석이라는 건 분별지죠. 분별지를 써서 현상계에 나와가지고는 여기는 시, 공간, 이원성, 인과성이 다 존재하니까 이 세계 안에서는 바라미를 총출동시켜가지고 남을 돕는 방편을 써서 남을 도와서 복덕을 지어라. 이게 탑니다. 역시 진제와 속제의 바탕을 둔 수행법이죠. 그래서 이 수행법도 반야와 방편밖에 없습니다. 반야와 방편. 자, 학당에 오셔서 이 반야 쪽은요. 참나각성하고 아공, 법공, 구공의 진리를 꿰뚫어 보는 겁니다. 참나각성과 지혜 개발이 지금 반야의 핵심이겠죠. 그다음에 이쪽은요. 분석 이 방편을 잘 닦으려면요. 뭐가 필요하죠? 요건 양심 실천이 필요합니다. 양심 실천. 양심 분석과 양심의 실천. 플러스 하나 더 있어요. 현상계에서 육바라밀을 다 해서 쓰는 게 양심 분석과 실천이겠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현상계에서 여러분 하셔야 될 일이. 호흡 수련. 차크라 열어줘야 돼요. 저희도 그렇죠. 그러니까 참나각성을 통한 지혜 개발, 그리고 그 지혜의 바탕을 둔 양심 분석과 실천, 그리고 호흡 수련. 저희 학당의 세 과목이죠. 참나각성, 지금 그 양심 분석, 그리고 호흡 수련. 티벳도 이거밖에 안 해요. 그래서 참나각성에 이 지혜, 이 직관지에 대한 부분이 있고, 요거를 양심으로 풀어가지고 실천에 옮기고, 그 다음 호흡 수련으로 에너지 대주고. 저게 답니다. 그래서 티벳도 돌을 닦는데 반야 닦는 방법이 뭐죠? 이게 참나각성을 통해 우주 진리를 깨닫는 게 마하무드라 방법을, 마하무드라나 족첸이라고 하는 최상승선을 씁니다. 요 수련으로 참나각성을 통한 아공, 복공, 구공의 각성을 유도하고요. 예, 방편 공부는 양심 육바람의 실천 플러스 호흡 수련은 저희 깍규파 같은 경우는 나로빠 육법이라고 하는 밀교 수련을 시키죠. 차크라 여는 수련을 시키죠. 단전에 불질러가지고 온몸에 각성시킨. 그래서 그냥 저 티벳식에 저기 가서 몇십 년 공부하면 저걸 공부하게 돼 있어요. 근데 강원에 가면 20년간 교학만 시키니까 그게 싫은 사람들은 저기 바로 밀교 수련 배우고 싶은 사람들은 또 스승 찾아 헤맵니다. 그래서 좀 더 빨리 접근할 수 있게 도와줄 수는 있습니다만 우리 홍익학당처럼 빨리 안 해줍니다. 어디 가도. 막 10몇만, 깍규파 쪽 가도 막 11만 번씩 뭐 무슨 시각화 수련만 뭐 몇만 번, 뭐 몇만 번 하면서 막 거기서 하라는 거 다 해야 돼요. 학당에 오시면요. 그날로 몰라 배우시고 마하무드라 바로 들어가요. 우리 오시면 몰라 괜찮아가 마하무드라의 핵심이거든요. 몰라 괜찮아고 존재하면 나와 남도 안 가르고 오직 존재할 뿐이고 알아차릴 뿐인 상태가 느껴지시면 이미 여러분 불성을 자각한 겁니다. 그 상태에서 참나의 현존에 만족하면서 이 우주를 새롭게 인식해보면 이 우주가 생각, 감정, 오감뿐인 세계고 그게 내 참나의 작용이라는 거 아공, 복공 대번에 알아요. 여기까지는. 구공은 좀, 구공도 직관은 해요. 내 참나 상태는
대자 대비하고 지혜롭고 자명한 상태라는 건 아는데 그걸 실전에 적용을 못하니까 아직 구공에 대해서까지 제대로 알았다고 못합니다만은 거기까지 직관으로는 꿰뚫어 압니다. 요 정도 안 상태에서 끝없이 육바람의 실천을 유도하고 호흡 수련까지 가르쳐서 차크라를 다 열어주면 이 사람은 이제 하나의 어엿한 제대로 된 그 전문가죠. 보리심 전문가로서 일지보살이 탄생합니다. 밀교에서도 답이 나와야 돼요. 일지보살 되려면 제대로 일지보살 노릇하려면 차크라도 열고 다 각성해야 됩니다. 참나각성도 하고 육바라밀에 대해서 보리심이 발동하고 내 안에서 육바라밀의 마음이 확실히 살아나고 육바라밀의 마음 보리심 심폐소생술처럼 보리심 소생술을 써서 살려내는 거예요. 지금 보리심 소생술 어떻게 해요? 몰라 괜찮아 하고 양심 분석하고 에너지 대주면 살아납니다. 제가 많이 살려봤어요. 그렇게 많이는 못 살렸어요. 꽤 많이 살렸는데 아주 제대로 살아나는 일지보살급으로 살아나는 경우는 쉽지 않으니까. 하지만 뭐 기본적으로 다 죽었던 참나 살아나고 이런 거는 뭐 그냥 저희 병원에서는 오시면 웬만하면 나갈 때는 이게 참나죠 하면서 나가시니까요. 참나는 바로 소생시켜 드리죠. 근데 보리심을 소생시킨다는 거는 쉽지 않아요. 육바라밀의 마음 이제 부분적으로 소생하다가 완연하게 병원에서 당신은 나가시오. 이제 자유자재로 그렇게 사시오 하는 단계가 일지입니다. 이제 보살 조직에 가입해서 보살로 활동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일지부터는. 이미 살아나버렸거든요. 보리심이 완전히 살아났어. 하지만 이 그러니까 면허증 받은 거랑 똑같아요. 운전 잘하려면 그 보리심 잘 쓰려면 가서 또 이제 1단이니까 태권도로 치면 저기 7단, 8단, 9단들까지 가려면 열심히 가서 쓰고 사시오. 보리심은. 이런 단계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요 도너츠로 다 설명했죠? 도까지 설명했죠? 진제와 속제가, 현상계와 절대계가 이 우주에는 있으니까 절대계 차원에서는 참나의 근본 원리를 직관하고 현상계 차원에서는 참나의 고편 법칙을 적용해서 나와 남을 모두 살려라. 그러면 어떤 열매를 얻게 될까요? 열매도 여기랑 똑같습니다. 연결됩니다. 어떤 열매? 참나 차원에서 절대계 차원에서는 법신을 얻고 현상계 차원에서는 아름다운 색신을 얻게 된다. 끝입니다. 법신과 색신. 자, 색신을 둘로 나누면 청정한 색신인 보신과 영적인 몸입니다. 물질적인 몸인 화신을 다 얻게 된다. 그래서 삼신을 부족한다고 합니다. 법신, 보신, 화신을 다 갖춘다. 이게 열매입니다. 여러분이 부처가 돼서 법신, 보신, 화신이 원만해진다. 자, 참나는 광명하고 보신, 영계에서는 원만후덕한, 원만한 몸을 갖게 되고 황금빛 몸을 갖게 되고 현상계에 태어나면 현상계에 태어나서 중생을 구제할 때는 화신을 갖고 물질적인 몸을 갖고 중생을 구제해 줄 수도 있다. 삼신을 다 갖춘 존재. 자, 이게 뭐가, 이거 들으시다 보면 뭔가 되게 이상하죠? 이게 대승불교예요. 이게 금강승불교고 대승불교예요. 소승불교랑 뭐가 다를까요? 금강승불교가 더 대단하다 하는데 그거는요, 그 사기고요. 대승 안에 금강승도 있는 거예요. 저는 대승이 더 위다고 보는 사람이거든요. 티벳 가면 금강승이 위라고 합니다. 금강승이 왜 위인데요? 금강승은요, 밀교를 닦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 원래 대승이 밀교 닦아서 대승하는 거예요. 밀교 수련 안 하고 어떻게 십지를 갑니까? 십지론 다 대승이 주장한 건데, 그렇죠? 모르시니까. 금강승에서 닦는 밀교만이 더 위대한 법이라고 착각하는 게 티벳 불교고요. 대승보다 에너지 수련, 밀교 수련 더하는 금강승이 위다가 티벳이면 대승보다 한 방에 마하무드라식으로 한 방에 부처가 되는 선불교가 더 위다는 게 우리나라 불교 둘 다 잘못돼 있어요. 뭐가 잘못됐어요? 대승 무서운 줄을 몰라요. 이 모든 게 대승이에요. 금강승이나 선불교는요. 그중에 한 가지를 붙잡고 지금 자기들이 그걸 하니까 그게 최고다라고 또 제가 볼 때는 또 빠 노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대승이 제일 보편적인 도입니다. 그 대승의 주장을 자기들 또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대승, 금강승 다 똑같으니까 대승이라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대승의 놀라운 점은 소승불교랑 뭐가 다릅니까? 열반에 들고 끝내버리자는 거랑 완전히 차원이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현상계를 끝까지 갖고 가서 현상계 안에서 여러분이 좋은 덕을 엄청 지어야만 부처 노릇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현상계 무시하고는 안 돼요. 현상계를 떠날 수도 없다는 겁니다. 부처가 돼도 현상계를 못 떠나요. 그러니까 현상계와 절대계는 한 덩어리이기 때문에
참나 깨치고 밖으로는 육바라밀 엄청 닦고 그 공덕이 쌓여서 내 보신이 이 공부의 결과물로 얻는 이 보신이 원만해지고 에너지 수련 엄청 닦아서 그 결과물로 얻는 에너지체가 내 보신이 되고 해가지고 여러분이 딱 공부하는 건 이 보신을 키우는 거예요. 화신은요 사는 만큼 관리하고 내려놓으면 되죠. 보신이 문제입니다. 이 보신은 이 화신은 지금 육신이에요. 1차적으로는 육신이기 때문에 이 육신 관리는 석가모니건 공자님이건 적당히 관리하고 가시는 거지. 여기다 승부를 보시면 안 돼요. 보신을 닦아야지. 보신을 닦아야 되니까 뭘 해야 돼요? 보신은 육바라밀과 자 법신은 참나각성과 아봉곡공 구공의 직관으로 얻어 법신은 개발했다고 치죠. 보신은요 육바라밀과 호흡 수련으로 닦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에너지체니까 호흡 수련 해야 되고 자 이거 에너지체예요. 보신은 그리고 육바라밀 닦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다 에너지체도 보신이고 육바라밀도 보신이기 때문에 만약에 에너지체를 안 닦고 육바라밀만 잘 닦았다 그럼 그만큼의 보신을 얻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에너지체까지 개발했다 차크라까지 열었다 그러면 육신 차원에서 답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육신에는 애초에 차크라가 없어요. 여러분 물질체에는 차크라가 없어요. 차크라 자체가 지금 보신이에요. 뭔 얘기냐면 지금 여러분 육신 안에 보신이 들어있어요. 그게 뭐냐 법신 보신 다 들어있어요. 법신이 뭐냐 참나가 법신이에요. 여러분 육체 안에서 있는 것 같지만 육체로 살아가니까 그렇게 느껴지는 거지 더 뿌린 법신이 지금 여러분 육체 안에서 느껴지실 거예요. 그 다음에 보신이 느껴지실 거예요. 보신이 뭘까요? 여러분 생각 감정의 혼이요. 혼.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보신은 경락이요. 경락. 경락에 돌아다니는 에너지요. 뭐 경락 밖에서 그 경락에 돌아다니는 에너지를 감싸주는 에너지요. 몸 전체에 꽉 차 있는 에너지요. 그 에너지가 보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단전으로 본다면 단전은 육체에는 없어요. 에너지체 있지. 그래서 단전호흡부터 벌써 보신 배양법입니다. 여러분 보신에 에너지를 대주고 내가 양심을 쓰면 내 보신이 양심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이렇게 공부해서 얻은 결과물을 죽을 때 갖고 가니까 에너지도 갖고 가고 보신 육바라밀의 그 마음도 갖고 가니까 여러분 연계에서는 보신으로 삽니다. 살아서 육체 있을 때 덕을 안 닦고 에너지 수련을 안 해놓으면 죽어서 에너지가 더 약하고 육바라밀의 힘이 약해요. 당연한 거죠. 이해되시죠? 여러분 뭘 배양하는지 무조건 보신 공부입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건 내 보신을 개발하는 거예요. 에너지 수련은 좀 안 해도 되지 않을까요? 안 한 만큼 아 그건 여러분이 결정하는 거예요. 안 한 만큼 보신이 에너지가 딸리는 건 뭐 당연한 과보고요. 보신은요 과보보자죠. 공부 한 만큼 얻는 몸입니다. 내가 그 공부 안 했어요 그러면 없는 거예요. 아 저는요 견성만 노렸지 육바라밀 안 닦았네요 그럼 보신에 육바라밀이 없어요. 그래서 법신만 빛나지 보신 공부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고승을 만나면 육바라밀도 없고 에너지도 없고 하는 거예요. 그냥 참나만 영롱하게 빛나고 있는 거죠. 닦은 게 없으니까 없는 거예요. 뿌린 대로 거두는 몸입니다. 보신은 과보법자 인과응보의 몸이에요. 공부한 만큼 성취한 몸이고 법신은 원래 퍼펙트한 몸이고 보신은 여러분이 노력해서 만든 몸이에요. 이 개념이 있어야 정토가 나오고 다 나오는 거예요. 정토도 이 정토는 뭐냐 보신들이 살아가는 세계가 정토입니다. 육신이 사는 세계는 예토 더러울 예자 써서 예토고 보토 보신들이 사는 세계가 청정하다고 정토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으시면 그러면 어디로 가요? 견성한 사람들은 정토로 가는 거예요. 정토. 견성해서 에너지 닦아놓은 사람들은 정토 중에서도 또 더 좀 더 높은 차원의 정토로 가실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일단 견성해서 견성한 보신들이 가는 세계가 정토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견성한 양반들이 자기 안에 법신을 찾은 양반들이 가는 영혼의 세계가 정토다. 정토 가시는 거 쉬워요. 몰라만 죽을 때까지 하시면 여러분. 정토에 가서 쇼부 보세요. 내가 몰라만 평생 했다. 들어가자 해가지고. 왜냐하면 참나를 아니까 참나 아는 영혼들이 가는 세계가 정토입니다. 그냥 별게 아니라. 그러니까 예전에 왜 아미타불 하라고 그랬겠어요. 아미타불만 하면 간다. 아미타불을 죽어라 평생 외면 참나각성이 되니까 견성해서 가는 사람들이 가는 세계가 정토인 거예요. 그래서
아미타불이라도 하라고 한 거예요. 다른 거 못하면 아미타불이라도 하라고. 경전 못 봐도 좋으니까 아미타불만 해라. 그럼 지금 아미타불만 죽어라 해서 견성한 사람이 정토가지 20년 아니라 40년이라도 경전만 외운 사람이 정토 갈까요? 경전만 분석 잘하는 사람이 정토 갈까요? 못 간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전 평생 내가 이해도 안 되는 경전 공부하느니 죽을 때까지 아미타불만 해가지고 정토를 노리겠다. 어떻게 보면 현명한 생각이죠. 근데 저희가 볼 때는 그 생을 왜 그렇게 쓰냐죠. 아미타불 하면서 육바라밀 하고 에너지 수련해버리면 정토에 갈 때 완장차고 갈 텐데 왜 그러고. 정토 갈 때 막 연화대도 리무진 연화대가 와서 실어 갈 텐데 왜 작은 것에 만족하느냐 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저희는 간단하죠. 저희 이론은. 그래서 뭐 대승 아니라 뭘 갖다 붙여도 저는 그 제가 아는 제가 경험한 진리의 세계는 선명합니다. 그래서 무슨 단체에서 우리는 이렇게 공부하면 제가 보면 다 제가 그 컨설팅 해드릴 수 있어요. 요건 좀 빼시고 아니면 요거보단 요거를 좀 더 강조하시고 이렇게 하면 정토에 많이 합격생 배출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종교단체는 저는 정토 학원으로 보여요. 정토 학원으로 보이는데 뭐가 없냐? 합격생 플랜카드가 없어요. 우리 학원에서는 이번 연도 정토에 몇 명 보냈습니다. 이게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똑같은 소리예요. 견성자 몇 명 나왔습니다가 그 견성자가 살아서도 이미 정토에 들어간 사람들이기 때문에 영혼이 정토에 들어가 버렸잖아요. 왜냐? 보시는 영혼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살아있어도 육체 안에서 지금 관찰될지라도 현상계에서는 그 보시는 정토에 속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서 아미타불 잘하면 일주일만 아미타불 해도 여러분 정토 이미 정토에 태어나 버립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정토와 현상계의 이중 국적을 갖고 살다가 죽을 때쯤 이쪽 국적 포기하시는 거예요. 쉽죠? 다단계 하는 것 같죠? 막 몰아가고 있는데 지금 이거 안 하실 거예요? 이렇게 지금 블루 오션인데 지금 정토에 정토를 빨리 내 것도 정토 찾고 가족들 것도 챙겨야 될 거 아닙니까? 투자하세요. 이런 급의 얘기예요. 이게 되게 재밌는 얘기예요. 이 부분 생각하면 저도 늘 환희심이 납니다. 이게 도너츠로 간단하게 표현된다는 것도 환희심이 납니다. 현상계와 절대계. 여기서 모든 게 시작된다. 이걸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자, 이게 법신 보신 화신이 되면요. 자, 도너츠보다 이제 좀 더 재미있는 도너츠가 나와요. 요렇게. 자, 법신 보신 화신. 육신의 세계는 육도로 나뉩니다. 화신은 이 육도 중에 하나에 존재해야 돼요. 자, 인간계, 수라계, 천상계, 악위계, 축생계, 지옥계. 그런데 그럼 죽은 뒤에도 지금 보세요. 이 화신의 세계 플러스 죽은 사후의 세계도 들어 있죠, 여기는. 천상계인 이런 건 다 우리가 죽어서 가는 거 아닙니까? 지옥이니 악이니 하는 거. 그런데 지금 화신의 세계라고 하는 거는 지금 물질계 포함해서 플러스 이제 영계도 있어요. 그런데 영계 중에 여러분이 보신을 성취한 사람들이 사는 영계가 뭐예요? 정토의 세계가 있던 정토. 그러니까 화신이 이쪽이라면 육도 쪽이라면요, 보신은 정토 쪽입니다. 그 정토의 세계에 사는 보신을 닦으셔야 여러분 법신, 자성, 참나, 절대계 를 가장 온전히 육바라밀 측면에서 반영하는 그 세계로 여러분이 가시려면 살아서 보세요. 법신 참나 찾고 이 정토의 세계 살아가는 사람답게 육바라밀을 실력 되는 만큼 닦아야죠. 그래서 법신만 찾은 사람들은 영주권은 나옵니다. 육바라밀의 소양까지 갖춘 양반들은 거기 가서 이제 뭐죠? 시민권이 나옵니다. 정토의 시민권. 에너지체까지 닦은 보신으로 가면 여러분은 거의 거기서 왕노릇 하는 거죠. 거기 가서 이제 제가 말하는 통치권까지 갔습니다. 기독교식으로 얘기하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이게 죽은 뒤의 얘기냐? 아니에요. 이 보신의 세계는 영혼의 세계고 에너지의 세계니까 지금 여러분이 인간계에 계시면서도 닦을 수 있고 인간계에 계시면서도 여기서 이중국적으로 이미 살고 계실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살고 계십니까? 물어보면 제가.
지금 정토에 살고 계시나요? 이걸 확인 못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진짜 올바른 교회라면 교인들한테 물어봐야 돼요. 지금 천국에 계십니까?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에 살고 계십니까? 지금 육신은 아니죠. 영혼은 거기서 살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포인트다. 정토론도. 그래서 도너츠를 좀 더 세분화하면 저렇게 된다. 하지만 어차피 법신 외에 보신 거 하시는 현상계이기 때문에 절대계와 현상계의 그 원칙은 흔들리지 않는다. 현상계 안에서 불국토인 보신이 사는 정토가 이제 의미를 가지게 되고 저 정토를 확장하고 천국을 확장하는 게 모든 성자들의 대승보살들의 목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대승입니다. 이 대승에서 일지라는 건 이런 의미예요. 지금 정토는 이미 들어간 사람이고 정토에서 중생을 구제하기에 얼마든지 또 육도로 윤회할 용의가 있는 사람이고 그걸 즐기는 사람이고 뭐하러 돌아다니느냐 육도를 육도 모든 곳에 가서 육바라밀을 전파하려고 모든 곳을 돌아다니는 사람. 그럼 이런 사람이 육도의 세계에서 볼 때 육도의 세계에서 이 사람이 와서 도와주면 이 사람이 뭐겠어요? 하느님이고 부처님이죠 이 양반이. 그러니까 육도의 세계에서 육바라밀을 전파할 수 있는 다단계? 뭐라고 할까요? 그 정토 그 프랜차이즈 그걸 따낸 사람입니다. 어디든 가면 정토 매장을 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지옥에다도 열 수 있고 악귀에 가서도 열 수 있고 일지보살부터는요. 돌아다니면서 정토 도장 매장을 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 무술도 어느 그 도장 열 수 있는 자격증 예전에 일본에서는요. 검도번 하면은 이제 목록 면장이라고 써줘요. 신법 하나를 두루마리 족자에 써서 그게 목록 면장입니다. 그거 받으면 이제 도장 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거 딸 때까지 열심히 해서 따고 나면 자기 고장 가서 검도 도장을 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 따는 거예요. 이제 일지보살은 따냈다니까요. 정토, 천국, 분전 만들 수 있는 그걸 따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어디 가서든 자기가 도장을 열 수 있습니다. 일지급은. 일지보살은. 그래서 그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양반은 이미 부처다. 부처처럼 어디든 가가지고 중생들을 온갖 방편을 써서 인도할 수 있다. 방편 쓸 때는 소승도 쓸 수 있고 대승도 쓸 수 있고 다 쓸 수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일지니까. 일지 이상은 알아서 방편 써가지고 그 시대 그 장소에 있는 사람들을 구제해 주기만 하면 돼요. 일정한 수준으로 끌어올려 주기만 하면 돼요. 저도 지금 그러려고 왔는데 지금 이쪽에 온 거예요. 하필 한국에. 아 미국 갔어야 되는데. 그쪽에 태어났으면 영어 잘했을 텐데. 거기는 애들도 영어를 잘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망상도 부려볼 수 있고. 아무튼 내가 여기 왔으니 도장을 어디다 차려야 돼요? 여기다 차려야죠. 대한민국에. 도장 차리는데 돈이 없어요. 그래서 힘들다 했는데 그렇게 또 고맙게 유튜브가 사이버 도장을 열 수 있게 해줬어요. 사이버 도장을 먼저 열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오시는 바람에 오프라인상에서도 그럴싸한 또 도장이 조금이라도 갖춰지게 됐죠. 다른 데 비하면 뭐 개척교회 수준이지만 우리 나름으로는 또 청정도장을 하나 만들었죠. 그래서 여기서 이 지상에서 여기가 정토가 되기를 바라면서 지금 홍익학당을 키워가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 드린 적 있어요. 너는 뭐냐 그러면 저는 세상에서 말하는 너 학자냐 인문학자냐 뭐 뭐냐 저는 다 양에 안 찬다. 저는 그냥 보살일 뿐이다. 인문학자가 되고 싶어서 공부한 것도 아니고 세상에서 인정받는 뭐 교수나 학자가 되려고 공부한 것도 아니고 저는 뭐만 했냐 제가 말씀드린 내 보리심 개발해서 정토 개척하고 정토 확장하는 이게 내 본업이지 여기서 내가 무슨 학자 대접받고 뭐 정치인이냐 학자냐 뭐냐 그런 데는 관심이 없어요. 그거는 그때그때 쓰는 그냥 방편이고 가면이지 제 본색은 아니잖아요. 너의 본색은 뭐냐 너 정체가 뭐냐 그럼 보살이라는 혹시 여러분이 지금 백수의 가면을 쓰고 계실 수도 있어요. 딱 백수처럼 보이게 살아가실 수 있지만 본색은 뭐여야 돼요? 보살이요. 그런 분들이 많이 나오셔야 돼요. 이거 이분들은 우주의 지령을 받고 움직이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나 어디나 다 우주 지령 받고 움직이지 개인 독단 행동 안 됩니다. 다 이게. 그래서 지구에서 또 그 보살들 키워놓고 가는 거예요. 자기 이어서 계속
도장이 계속 번창할 수 있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드렸던 말씀에 부처님과 부처님 가문에 30번 보시면 3세의 모든 부처님 가문에 태어나서 그러니까 언제나 이 양반은 이미 부처님 집안에 태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일지보살 이상은요. 그냥 어디 태어나든 지금 부처님 가문이라는 게 그 정토, 불국토 분점을 낼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 가서든 두루 중생을 위해서 법신을 이미 증득했고 두루 중생을 위해서 색신을 나타낸다. 지금 다 나왔죠. 아까 드린 말씀 이해되시죠? 일지보살은요. 법신을 지금 열애의 미묘한 법신을 이미 증득했기 때문에 이 법신이 보리심입니다. 이 법신이 보리심이에요. 지금 누누이 말씀드렸죠. 육바라밀의 이 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법신이라고요. 진리를 이미 얻었기 진리의 몸을 얻었으니까 그러니까 이 진리의 몸을 얻으려면 무슨 법을 써야 돼요? 참나를 만나려면 선정. 이 법을 깨달으려면 반야. 정의 쌍수를 통해서 법신을 자각합니다. 정의 쌍은 선정 속에서 지혜의 직관으로 자기 법신을 꿰뚫어 봐요. 일주보살은 어디까지 꿰뚫어 보냐? 내 안에 공적영지가 있구나 정도 꿰뚫어 본다면 일지보살은 육바라밀이 내 안에 있구나를 꿰뚫어 봐요. 그 양반들은 열애의 미묘한 법신을 제대로 증득했죠. 그 다음에 두루 중생을 위해서 여기서 안 머무릅니다. 왜냐? 자, 법신이 육바라밀 덩어리면요. 여러분은 온 우주 다니면서 육바라밀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지상명령 아닙니까? 진리를 깨달아버린 사람들의 숙명입니다. 진리를 몰랐으면 육바라밀을 왜 해야 되는지 몰랐을 텐데 내 안에 참나를 깨치고 나니까 하나님의 지상명령이 뭐였다고요? 육바라밀 하라. 남을 위해 보시, 나누고, 지게, 절제하고, 인욕, 수용하고, 정진, 성실하게 노력하고, 선정, 늘 깨어있으면서, 반야, 늘 선악을 통찰하면서 이 육바라밀을 시방세계 모든 곳에서 구현해라. 남들도 다 그런 세계에 육바라밀이 구현된 정토에 살게 만들어라 이겁니다. 그러면 인간계에 태어나면 인간들의 영혼을 구제해서 인간들의 영혼 안에 그런 이런 원만한 보신이 갖춰지게 도와주고 그들이 육신은 인간계에 살더라도 화신은 인간계에 살더라도 영혼만큼은 정토에 살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천국으로 가자. 예수님이 지상에 와서 할 수 있는 모든 보살도가 뭐예요? 천국 가자요. 지금 천국은 왔다. 이미 왔다. 천국 가자. 예수님의 모든 행위는요. 대승불교를 알아야 정확히 해설이 돼요. 구약을 알아야 해설이 되는 게 아니라 구약도 연결되지만 제대로 설명하려면 아주 제대로 이 보살도를 까발린 게 대승경전들이기 때문에 대승경전 아는 사람들은 예수님 행위가 왜 그렇게 이루어졌는지를 낱낱이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만 알면 더 잘할 것 같죠? 나는 어려서 성경만 봤어 하면 예수님을 더 잘할 것 같죠? 화엄경도 보고 유마경도 보고 법화경을 봐야 예수님이 보입니다. 대보살일세 하고. 근데 또 불교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멀리하니까 예수님을 또 이 마구니로 봐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짓입니까? 여기 빠들의 노름에 일반 선량한 중생들이 또 속아 넘어가서 정치권에서 벌어지듯이 종교권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진리도 모르고 들러리나 서고 십일조나 바치고 공양이나 하는 사람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래서 그렇게 짠해서 그런가 보살이라고 불러줘요. 보살님, 보살님. 이 견성하라는 격려가 아니죠. 보살님. 그럼 이게 지금 나는 어느 정토에서 놀고 있나, 어느 육도 경계에서 놀고 있나 아실 수 있죠. 자,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나는 인간인데 영혼, 물질과 연계가 다 육도입니까? 나는 인간인데 영혼은 축생계에 있을 수도 있고, 그쵸? 정토에 못 들어가고, 영혼은 축생계. 보신이 제대로 갖춰지지 못해서 영혼은 축생계에 있을 수 있고, 영혼은 지옥에 있을 수도 있고, 몸뚱이는 인간계인데 영혼은 지옥에 있고, 몸뚱이는 인간계인데 영혼은 천국에 가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삶을 삽니다. 근데 정토로 가자는 거예요. 그냥 천국은 지금 기득권들이 살아가는 삶이 일반인한테 보면 천국의 삶이죠. 그런 천국 말고 깨달아서 보리심 안에서 살아가는 천국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제대로 천국이고 정토죠. 그걸 유도하는 거니까 여러분 이걸 다 이해하고 나면 자.
제가 말씀드린 명상과 호흡 수련과 양심 분석을 오래 하시다 보면 저 그림이요 내 이야기가 돼서 생생해질 때가 옵니다. 그때 되면 여러분이 이제 발심이 될까요 안 될까요? 터져 나와요.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겠구나가. 돈, 명예 다 좋은데요. 원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나도 다 갖고 싶어요. 돈 다 갖고 싶죠. 일단 통장에 한 100억 정도 있으면 좋겠어요. 뭐 하려고? 마음의 안정을 얻으려고요. 자, 이게 재밌지 않나요? 100억 정도 있으면 마음이 좀 안정될 것 같아요. 더 열심히 보살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버지가 그걸 몰라요. 지금 안 해줘요. 지금까지 안 해주고 계십니다. 100억만 딱 있으면 내가 열심히 하겠다는데도 뭐 그렇게까지 하지 말라는 건지 100억을 안 주세요. 근데 재밌는 게 100억이 생겨서 얻고 싶은 게 뭐죠? 지금 우리나라 사람, 이 우리나라 사람 포함해서 전 세계가 물질적 부에 막 집착합니다. 근데 왜 물질적 부를 얻고 싶죠? 불안해서요. 불안해서. 미래가 불안해서. 내 자식 새끼도 불안하고 다 불안해. 사회 제도가 양심적인 안전적인 안정적인 제도를 갖추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돈 없어도 안 불안하겠죠. 그게 제일 현명한 방식입니다. 양심 시스템만 도입되면요 안 불안해져요. 정토에서 여러분 불안하겠어요? 정토에 갔더니 다 보살들이에요. 근데 막 혼자 몰래 돈 막 이렇게 하고 있을 거예요 거기서. 왜요? 아니 내가 아프다 그러면 보살들 다 뛰어올 텐데 왜 내가 미리 걱정을 합니까? 내 새끼를 왜 걱정합니까? 그러니까 정토를 만들면 다 해결될 문제를 똑같아진 국민들이 처한 고민도 양심 세상 만들면 해결될 일을 자꾸 밖에서 답을 얻으려니까 사기꾼들만 계속 꼬이는 거예요. 우리 업체랑 계약을 맺으시면 맺었다가 뒤통수 제대로 맞았는데 옆에서 또 막 저 업체 사기꾼이에요. 우리랑 하셨어야죠. 맺었더니 또 다른 방식으로 뒤통수를 쳐요. 그럼 답은 뭐예요? 내가 주인공이 돼야 끝날 문제입니다. 휘둘리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거 똑같아요. 우리가 각성되면 끝나요. 그래서 돈 문제, 인간이 탐진치 때문에 힘들어한답니다. 탐진치를 없애야겠네 하수예요. 탐진치를 없애야겠네 하수예요. 탐진치 상관도 없어요. 탐진치 있든지 말든지 우리 불안감만 없애주고, 그렇죠? 불안감만 없애주고 우리 사회가 양심적으로만 돌아가주면 인간들이 그렇게까지 탐을 낼 이유가 없어진다고요. 그게 제일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제일 빠르지 않나요? 제일 근본적인 처방 아닙니까? 다른 식으로는 해결이 안 돼요. 인간 탐진치랑 싸워가지고는 해결이 안 돼요. 양심 시스템이 구축돼야죠. 그 구축을 하기 위해서 나부터 탐진치를 경영하자로 가야죠. 탐진치를 없애자가 아니라 나부터 탐진치를 경영해서 이 사회에서도 탐진치가 구현, 경영되게 돕자. 요 마인드로 가주시면 그게 이제 보살도 제대로 이해하신 거예요. 요 그림을 제대로 이해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100억 한 1000억 자꾸 생각하면 뭔가 안심이 되려면 10억도 요즘 돈이 또 그거 가지고는 좀 힘들지 않나? 모든 국민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불안하니까. 그걸 안심을 시킬 수 있는 사회의 시스템을 구축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돈을 가질 이유가 없어지잖아요. 또 몸 아프면 어떻게 될지 모르고요. 그런데 몸 아프면 이 사회에서 양심 시스템의 속에서 여러분 한 안 맺히게 치료를 받을 수 있다면 우리가 또 그렇게까지 매달릴 이유가 없어지죠. 이렇게 하나씩 당장의 다는 아니고요. 하나씩 국민의 합의를 이끌어내면서 합의를 이끌어내야 돼요. 중생들이를 설득해서 한 걸음씩 올라갈 수 있다면 불국토가 만들어집니다. 그게 불국토고 정토예요. 지금 막 뭐 때려 부시면 될 것 같고 뭐 적폐만 청산하면 될 것 같죠? 이게 제대로 된 적폐 청산인데 지금 무슨 적폐 청산을 하고 있어요? 이 사회가 불안감만 가중되고 있는데 적폐가 청산되고 있으면 여러분 지금 날마다 근심이 사라지고 계셔야 돼요. 자, 업장이 적폐죠. 업장이 날마다 털리고 있다면 날마다 몸이 가벼워지고 그렇죠? 더 지혜로워지고 더 양심적이 돼가고 삶에 더 평온이 깃들어져 가야 돼요. 그게 안 되니까 날마다 답답해져 가고 있는데 그게 무슨 적폐청산이에요. 그래서 적폐청산은 업장정화입니다. 불교식으로 말하면. 업장정화도 시킬 수 있는 사람은 누가 시키겠어요? 육바라밀 아는 보살이 시킬 줄 알아요. 왜? 어디 가서도 육바라밀을 맞춰주면 업장이 털려요. 적폐가 청산돼요. 내가 가서 육바라밀을 더 틀어버리면 없던 적폐도 생겨요. 없던 카르마가 이제 더 생기는 거예요. 긁어 부스럼이라고 문제만 더 커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 카르마 경영의 전문가,
지보살은 카르마 경영에서 이미 도를 얻은 사람입니다. 문제 해결을 찾았어요. 해결 해법을. 그게 육바라밀이죠. 그래서 이 양반은 법신, 보신, 화신을 낳아서 온 우주에 어디든 가서 어디든 몸뚱이로도 가고 영혼으로도 가고 해가지고 우주를 다 도와준다. 이런 이상 이 양반은 그러면서도 일체를 참나의 작용으로 보면서 아공, 복공, 구공의 마인드로 접근하기 때문에 일체가 참나 작용이다 하고 접근하는 거지 현상계 가서도 그렇게 집착에 빠져서 허우적대지 않는다. 탐진치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탐진치를 경영할 수 있는 솜씨가 있다. 이 소리죠. 그래서 부처님이 보여줬던 모든 모습도 보여준다. 이거는 꼭 이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 어디든 가서 석가모니가 방편 썼듯이 부처님이나 하는 방편들을 일찍부터는 쓸 수 있다. 이 소리를 해놓은 겁니다. 31절은 여기까지 하고 5분 쉬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지난 시간까지 한 대까지 왔어요.